보이시 자손은 불쌍해. 저 자손이요? 자, 여자를 자손이라 그래.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 자손이라 그래. 결함 네. 기주라 그래. 권씨 자손은 불쌍하다. 왜냐면, 팔자가, 나 혼자 모든 걸다 이끌고 가야 돼. 제 팔자요? 모든 걸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의심도 되게 많아. 무도 미치도 못해. 그리고 소유욕, 집착, 뭔가를 해야 되겠다. 결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노력도 되게 많이 하고 살아야 되고, 누구한테 지지도 않아. 누구를 물면, 끝까지 거기서 내가 결과를 얻어야 돼. 그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았어. 그리고 우리 권씨 자손은 지금은 일을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서도 내가 외국을 많이 왕래하고 살아야 되거든. 외국으로 많이 왕래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깥 출입을 많이 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지금은 올해 내년 들어섰을 때는 내가 지금 어떤 기획적으로 일을 뭐 바꾸거나 외국으로 나가 이런 마음은 없어? 없어요. 아직은? 근데 올해 내년에는 외국으로 바뀔 운이 있어. 외국으로요? 그러니까 뭐 일적으로든 뭐든, 그러니까 타국 땅에 내가 문을 열고 내가 일을 하거나 왕래를 할 일이 되게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도, 돈도, 금전도 내가 보기에는 금전도 내가 보기 나쁘지는 않거든? 근데 되게 외로워. 그리고 항상 혼자야. 마음 줄 데가 없어. 남자가 있어도, 내가 정말 내 친구가 있어도, 내가 마음이 항상 내가 외롭고 내가 항상 힘들어서 내가 항상 지쳐 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되게 많이 힘들다라는 거지. 근데 그거는 내 평생 해와야 될 숙제. 내 어렸을 때부터 내 환경이 그뭐좀 많이 좀 저기해. 응? 그래서 안 그랬어. 그래서 내가 어떤 부모 어떤 이런 환경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그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되게 많아서 열심히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근데 이제 잘해야 될 거는 급하게 가지 않는 거. 급하게 가지 않는 거. 내가 좀 급해요. 맞아요. 빨리 결정을 봐야 돼요. 이제는 조금은 이제 아직 나이 어리지만 뭐 이제 앞으로 더 점점 한살더더 먹어가잖아 내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급한 것보다 좀 여유로 그리고 좀 뭔가 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좀 길게 보는 거를 봐서 좀내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본인은 뭐 문서를 질 일이 있어? 저는 문구 작가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입점하려면 서류를 내기나 하죠. 그런 문서. 문서를 좀 질리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어떤 문서죠? 혹시 문서 본문서 전문가? 같은 거 이런 문서를 내가 좀 질리 있어. 문서가 두개세 개가 내가 보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몇년 안에요? 어? 몇년 안에요? 27, 28 안에 본인은 서른 전에 웬만한 커면 다 이룰 거는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 자신도? 저도 그래 그 전까지 내가 28, 29 안쪽으로 30 되기 전에 문서나 돈이나 이런 걸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의심할 때확 의심해. 근데 남자는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남자를 믿거나 그러진 않거든. 좋아는 해도 누구를 만났을 때좀뭐 감정. 근데 항상 뭔지 모르게 뭐가 안 맞아. 그게 내 마음에서 뭔지 모르게 안 맞아서 남자 관계에서 뭐 이런 관계적으로 봤을 때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도 내가 의심이 들었고 아니면 내가 마음이 오고 변동이 오는 것 같아갖고 그런 게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항상.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떨 때는 이게 사귄 거 알아. 이게 뭐가 아닌 거 알아. 근데도 삘이 꽂히면은 몰빵하는 게 조금 있거든. 몰빵하는 것만 좀 조심해. 그렇지 않으면 본산 투자하면 괜찮은데 내가 뭘 믿었다가 몰빵을 해버려. 그러면 그 돈을 다 그냥 쓸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너가 조심하면은, 그 다음 거는, 그냥 괜찮아.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만, 그거, 뭐가 삘이 꽂히면 그냥 밀고 가는 게 있거든. 그것만 조심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여덟 아홉 살 와가도 이룩하고, 집도 이룩하고, 내가 뭐 갖고 있는 것도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항상 헛헛할 거야. 항상 헛헛하다고. 내 마음이 허해. 항상 헛헛해. 항상 외롭고 항상 남의 공망이 있어. 그래서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오기는 무지한 오기예요. 오기 진짜 강해. 왜?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해야 되겠다 싶은 건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진짜 불도저 같은 건 있긴 한데 그걸 살기 위해서는 지금은 뭐 돈도 돈이지만서도 한 일곱 여덟 정도로 뭐 그렇긴 하긴 한데 결혼 생각은 있어? 결혼할 마음이
이 든 사람을 만나면 결혼하고 싶은데 사주를 봐도 다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좀 늦게 가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늦게 가라고.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들어오긴 하는데 남자한테 배신을 많이 당해. 그래서 항상 돈도 내 거는 따로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주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 그러니까 멀쩡한 놈이야. 근데 나랑 살면 남자가 바뀌는 남자가 있거든. 근데 지금 그게 있어 사주에. 남자가 변신을 많이 해. 살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애로사항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혼은 늦게 하고 항상 돈과 경제적 관리 내가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상처도 안 받고 항상 그런 게 없어. 얼마 믿지도 않지만 그래도 뭐가 삐리 꽂히면 그런 게 있거든. 고모 좀 조심하면 괜찮아. 궁금한 거. 늦게 가면 언제쯤 늦게 가야 돼? 35, 37. 35대요? 정리해놨는데 물어볼까? 남자보다는 자식에 대한 애가 더 많을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본인은. 나중에. 그 내년에 그 저는 아직 돈이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내년에 정부 지원 사업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지도. 들어올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문구 사업하고 있는데 아직 솔직히 인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구에도 뭐 스티커나 파우치나 뭐 종류가 엄청 많은데 네. 저는 계속 이런 걸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게 잘 맞아요. 근데 외국 간다는 게 제가 직접 나간다는 거예요. 왕래하거나 일을 그쪽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원래 올해도 움직일 수 있는 운이 들어가 있거든. 근데 내년은 더 세. 제가 직접 몸을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아, 그래요? 매체 나가고 또 왕래 흐르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적인 운은 되게 커요. 사업은 좀 이렇게 조금 이름이 있는 정도로 경제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은 되게 커.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는 않아. 돈은 항상 갖고는 있어. 근데 항상 내가 이제 인간 복이 없어. 그러니까 일적으로는 사람이 잘 따라와요. 네. 일복은 있어. 네. 근데 개인사. 그러니까 결혼하고 살고 이런 개인사가. 가족도 그래. 가족도 내가 다 줘야 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살다가 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남한테 다 퍼주는 돈이기 때문에 돈을 항상 벌면은 금이나 땅으로 묶어놔야 돼요. 금이나 땅. 왜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갖고 있으면 시시조인 같아. 자꾸 두루마기 자꾸 나가. 못 벌지 않았어. 이렇게 나이는 어려도 내가 봤을 때는. 돈 못 벌렸는데 다 갖고 있으면은 누구를 두루마기 말아서 뚝 저기 뚝 여기 뚝뚝 끊어줘야 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래서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조금 돈 복은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돈은 관리를 잘 갖고 있어야 되고 좀 많이 좀 하고 있어야 돈은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 항상 돈은 조금만 있으면 금이나 땅으로 묶어놔야 조금 본인은 빚은 잘 갚는다? 왜? 빨리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빚은 어떻게든 벌어서 그거 하려고 근데 벌어서 뭔가 하려고 하면 뭘 못 사요 나중에라도. 네. 그러니까 뭐 조그만 거라도 그냥 일단 질러. 지르고 대출로 갚는다 생각하고 뭘 사. 네. 그럼 그 돈은 내가 잘 벌어. 맞아요. 지금 그런 거 같아. 갖기 위해서 노력을 무지하게 많이 해. 뭐 알바를 해서 뭐 한 푼 더 벌어가고 하여튼 그걸 하기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근데 누리는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누리거나 이런 거 자체는 좀 많이 못하는 스타일이긴 해. 그러니까 쟁쟁쟁쟁 어리니까 그 능력으로 열심히 벌어갖고 열심히 집도서고 모도서고 뭘 만들라고. 근데 저는 엄마 아빠를 그래도 이제 뭔가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제가 만약에 잘 되면 주고 막 하는데 그러면 제가 힘들진 않은지. 힘들겠지. 좋은데. 근데 그러니까 돈을 특징이 있어. 돈을 베푸는 사람은 베푼 값이 있다. 쓰는 사람 쓰는 값이 있어. 그러니까 누가 돈을 받아서 쓰는 사람 항상 그것밖에 못 살아. 근데 내가 벌어서 누구를 주는 사람 뭐든 있어. 갖고는 있어. 네.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뭐 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능력이 되니까 내가 내 팔자가 이러느냐고 내가 돈을 벌잖아. 네. 사주에 돈은 잘 들어와. 네. 근데 내가 이제 두루마기라고 두루두루 돈을 말았다가 돈을 두고 여기다 뚝 저기다 뚝 뚝뚝뚝 띄워줘야 돼 팔자가. 네. 안 그래도 지금 본인 지금 그래도 지금 돈이 많아야 되거든. 근데 네. 그런 팔자기 때문에 그냥 내 사주의 돈은 항상 내 게 아니다. 남한테 많이 베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권씨 자손은 108은 목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같이 무속인이 되거나
이렇게 뭐 이런 사주처럼 종균이 사주가 되는 사주가 있어. 그래서 내가 많이 베풀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내 삶에 풍파가 없어. 내 돈은 어느 정도는 내 돈의 항상 30, 40%는 남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 안 그래?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줘야 돼. 식구든 누구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거를 너무 힘들게 생각하면 삶이 힘들어. 우리 연예인도 그래요. 누가 잘 되면 그거 하나 먹고 식구들 다 먹고 살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냥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 지금 보면 불쌍해. 그거 보고, 그게 보여서 벌어가지고 내가 쓰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많이 써. 겉으로는 되게 센치 하거든? 근데 내가 벽을 갖고 있는 거야. 내 자신을. 왜냐면 나 약한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속으로 많이 울어. 되게 많이 여려. 그래서 안타까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연애할 수 있을까요? 괜찮은 사람? 괜찮은 사람? 내가 그래서 결혼은 조금 늦게 들어오고 스물아홉, 서른에는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생길 거예요. 스물아홉, 서른이요? 그때는 근데 그 인연이 그냥 그걸로 끝나. 결혼까지는 안 돼.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 한번 또 기회는 있거든? 근데 정말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그때 생길 거야. 그러니까 이 감정이 조금 남들하고 좀 틀려요. 왜요? 감정선이. 그러니까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이 감정선이 남들하고 조금 틀려서 감정이 조금 이 기복사가 조금 있거든? 그래갖고 조금 항상 쟤는 그럴 거야. 쟤는 저럴 거야. 항상 내가 먼저 판단을 짓고 만나. 그래 안 그래? 누구를 그냥 무한정적으로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죠? 그게 삶이 그랬어. 무한정적으로 뭘 난 너 믿을 수 있어. 그런 게 못 돼. 그래서 항상 내가 뭔가를 믿는 것보다는 항상 너는 그럴 거야. 난 이 정도만 해야지. 난 이 정도만 해야지.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는 남의 벽을 되게 많이 쌓는 사람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 벽이 정말 진짜 사랑 29, 30 그런 인연 한번 만나긴 할 거야. 정말 진짜 정말 내가 뭘 다 퍼줘도 그런 사람 한번 해보고 싶지. 정말 미친 듯한. 그러니까. 내가 자꾸 벽을 쌓아. 누구를 만나도 이 정도만 하면 돼. 그러니까 너가 이거 해서 난 이 정도? 계산을 항상 하고 이럴 것이 그래 난 여기까지만 해야 된다. 그래 서로가 안 힘들다는 갖고 있어. 근데 그런 게 마음이 먼저 내 몸이 가는 건 그런 거는 조금 쉽지 않은데 그런 게 생길 거예요. 스물아홉 살은. 근데 제가 외국으로 많이 나가면 좋다고 했는데 내년에 어떤 외국인지는 모르는 거죠? 뭐 동남아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이쪽으로 아시아 계통인 것 같아. 뭐 대서양이나 이런 데는 아니. 네, 그쪽 아니고 저도 동남아나 일본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할 생각이. 그봐, 뭐 아까 없다며. 아니 그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제가 나갈 생각은 없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들 뭐 이런 거 뭘 만드는 게 내가 네.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보다는 좀 외국 사람들도 더 좋아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그쪽으로 많이 마케팅을 많이 해봐.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많이 됐어요. 됐어? 네, 이렇게 궁금한 게 벌써 끝난 건가? 지금 얼마나 있지?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아, 되게 조심해야 할 거. 조심해야 될 거? 사기 이런 거. 그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는 아, 남자 만나서. 남자 만나서 조금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몰빵. 그러니까 뭘 할 때 이게 진짜 싶으면 그냥 막 집어넣어. 네. 그거 조금은 분산 투자해라. 두 개 세 개 나눠 갖고 혹시 만약에 대비해서. 네. 그런 거 조심하고 하게 되면은. 29 전에 내 이름으로 된 문서나 이런 거 돈은 많아요. 항상 묶어놔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돈이 두루마기야. 네. 툭툭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갖고 있어.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모자라. 왜 그런 줄 알지? 네. 엄마, 아빠 건강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 것도 나와요? 건강은 지금 권시자손으로 봤을 때는 부모가 뭐 한쪽이 상해당하거나 네? 상해당하고 돌아가시거나 이런 건 안 보여. 아, 그래요? 저는 사실 엄마 아빠를 제가 잘 되면 서울로 데리고 오고 싶긴 한데 그런 거는 제가 나중에 더 힘들게. 그건 굳이. 이런 말하기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그냥 자꾸 이렇게 입 벌리고 있어. 근데 엄청 많이 주진 않았지만. 자꾸 들어가야 돼. 여기 오면 좀 그런 게 각자 거기서 거리를 두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든 난 나대로 이렇게 서로가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이야. 네. 같이 뭔가 하려면 돈이 작고 마전이 쳐.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